먼저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게 힘써 주신 대통령님과 경제를 이끌어 오신 대한민국 온 국민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더욱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G20 정상분들이 모인 만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결과를 도출해내셨으면 합니다.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한 국가입니다. 따라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.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,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.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서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, 각국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